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오늘은 분해집 독사선물레가 우아해가지고 번데기 방에서 꺼내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나오는 모습이 일반 넓적사슴벌레랑 분해진 넓적사슴벌레입니다. 한번 사진 참고해 보시고 영상 이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저희 사육실에서는 문해친 엽적사슴벌레, 이제 엽적사슴벌레인데 내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산란을 받아가지고 라인을 A, B, C로 나누어서 사육 중에 있었는데, 지금 B 라인에 수컷 두 마리가 지금 성충이 돼가지고, 사실 한 마리는 지금 아직 날개를 수납하고 있어가지고 보기가 좀 위험한 상태긴 한데, 일단은 이 한계치부터 궁금해가지고 턱이 형성되는 게 어떻게 형성될지가 지금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번데기 방 여기 들었었고요. 원래 17g까지 체크를 했었는데 중간에 톱밥 교체를 했었어야 되는데, 교체 시기를 좀못 맞춰가지고 조금 원더링을 해가지고 아마 사이즈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애매합니다. 반만 내치가 있어요. 안쪽에는 내치가 없는데 겉쪽에는 또 내치가 있고, 어느 정도 형질은 유전이 되었는데 완전하게 문해치라고 얘는 아직 볼수 없을 것 같네요. 조심스럽게 다시 넣어주고, 다시 몸 말리게 냅둡니다. 진짜 조심스럽게 한번 봐. 날개가 하나가 지금 물이 찼네. 얘는 얘가 지금까지 낳은 애 중에는 제일 무늬치 같아요. 네, 생각보다 문해치가 발현되는 게 눈에 보이는 수준이라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수컷도 우아하는 대로 궁금하신 분들 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